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. 정권 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입니다.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. 특히 실물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. 저는 기업을 만들어보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. IMF 그 어려운 상황도 극복을 하고 엄깡을 하면서 계속 일자리들을 만들어본 그런 사람입니다.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미래 먹거리, 미래 일자리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. 식물 대통령이나 또는 괴물 대통령이 아닌 경제 대통령 되겠습니다.